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13레벨 대 13레벨 F올리베이라님 반갑습니다. 첫 카드는 메가나이트로 나왔고 카운터 카드로 발키리를 냈습니다. 뒤에 오는 로켓병은 파이어볼로 정리를 실패합니다. 첫 카드부터 실수가 나왔고 지금 미니페카까지는 정리가 됐는데 바바리안통 그리고 로켓병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로켓병을 잡기 위해 발사한 파이어볼이 제대로 맞지 않아서 손해를 본 방어였습니다. 대포는 네, 체력이 다할 때까지 창고블링이 꾸준히 데미지를 넣고 있고 엘릭서 10 되기 전에 6 사용해서 엘릭서 정제소 설치합니다. 메가나이트 다시 옵니다. 카운터 카드 발키리 놓습니다. 이번에는 로켓병 파이어볼 맞춥니다. 박쥐는 감전으로 제거해주고 바바리안으로 미니페카 그리고 돌격병 월브레이커 막아줍니다. 가운데 고블린 오두막 설치해줍니다. 대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호그라이더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대가 엘릭사 정제소 견제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 더 설치했습니다. 메가나이트 한 번 더 옵니다. 메가나이트 방어는 발키리로 방어해주면서 뒤에서 서포트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법 쏴줍니다. 로켓병은 파이어볼로 정리하는데 미니페카까지 마쳤습니다. 이번 파이어볼은 이득입니다. 대포가 있을 것을 예상하지만 지금 대포 무시하고 공격 진행합니다. 창고블린이 박쥐를 정리했고 감전 쓰지 않고 박쥐 정리됐습니다. 호그라이더는 잘 뛰어서 타워에 데미지를 1800까지 줬습니다. 미니페카 정리됐고 폭탄병 정리하러 발키리 가고 있습니다. 메가나이트 바바리안으로 감싸고 마법사로 공격해줍니다. 메가나이트 또 나왔고 바바리안으로 감싸줄 준비를 합니다. 아, 점프하기 전에 놨어야 되는데 지금 엘릭서가 부족했기 때문에 로켓병 잡았고 미니페카 막았습니다. 지금 대포가 나올 타이밍인데 일단 공격 나가줍니다. 엘릭서 정리소 3개째 설치하고 있습니다. 잡아주고 발키리 뒤에 설치해서 뒤에 나와서 로켓병 잡아줍니다. 돌격병도 잡았습니다. 대포에 파이어볼 쏘면서 같이 뜁니다. 미니페카까지 맞아서 이득인 파이어볼이었습니다. 지금 메가나이트가 없었으면 타워에 데미지를 더 줄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1300대 2600 유리한 상황입니다. 돌격병 방어가 안됐고 2100까지 데미지 입었습니다. 메가나이트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현재 엘릭서 정제소가 3개 왼쪽에 돌아가고 있어서 지금 엘릭서 상황으로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메가나이트가 또 나왔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남은 체력으로 승부가 갈라질 것 같습니다. 1900대 995 타이브레이커 결과는 고구마 승리! 로켓병을 파이어볼로 방어를 할 때는 로켓병이 로켓을 쏘고 뒤로 물러나는 거리를 계산해서 공격을 해야 합니다. 메가나이트가 계속해서 올 때는 고블린 오두막으로 메가나이트를 가운데로 유도를 한 뒤에 메가나이트가 점프를 뛰기 전에 발키리나 바바리안 같이 체력이 높은 유닛으로 둘러싸서 데미지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좌측에 엘릭서 정지에서 견제가 안 들어와서 엘릭서 상황이 좋았던 것이 승리의 요인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